안녕하세요, 여러분. 各位 동시에大家好.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능력 시험을 공부하게 될 김아름입니다. 学习 한국어 능력 考试的学生问老师几个问题，我们一起看一下吧. 第一个学生看了，哦，老师，我在中国准备韩国语能力考试的学生，所以他要听网上教课，但是那个老师语速很快。 而且那个内容太难，所以他大部分听不懂，那怎么办呢？他要问这样的问题。那第二个，看一下啊，他在学习过程当中遇到一个不认识的单词或者句子的话，哦，感觉很困难，对吧？哦，那个单词呢，查不到，而且那个句子也查不到，那怎么办？ 老师有没有能不能有人用汉语来准确的说明的老师呢？他要问这样的问题。那第三个学生看一下吧。啊，他除了韩国语能力考试之外呢，还要需要很多东西，要专业呀、英语啊这样的东西。你们也这样对吧？他要问我，老师有没有方法很短期内拿到TOPIK资格证的？ 선생님이 해결을 해줄게요. 보세요. 자, 선생님 수업은요,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을 할 거예요. 하나는 한국어, 다른 하나는 중국어로 수업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로 듣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중국어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들으면 돼요. 또한 한국어 문법과 중국어 문법을 비교하면서 설명할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.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원하는 시간 내에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겠지요? 어때요?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까요?